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금융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시장 변동성 확대가 금융회사의 실패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들도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리스크 관리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복합적인 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잠재 리스크와 가계 기업 등 실물 부분 리스크까지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